나들이 즐기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2015 가을꽃축제 현장으로 김소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수 너머로 가을의 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꽃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5 가을꽃축제 현장입니다. 지난 2일 개막한 가을꽃축제는 예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준비했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보다 성황 위에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하는 농촌 풍경 등의 조형물을 비롯해 각종 체험 행사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통점은 공짜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느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가을 꽃문화 행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꽃축제 기간 동안에는 고양시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을 비롯해 지역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2015 가을꽃축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제TV 뉴스 김소연입니다.